네, 그럼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바이오 산업에서 임상 결과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기사들을 보면은 네. 뭐 임상에서 성공했다 이런 표현인데 부적절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신약 개발에서 성공했다는 거는 그 식약처, 특히 이제 미국 FDA죠. 네네. 여기서 임상을 다 거친 다음에 상품 승인, 그러니까 판매 허가를 내줄 때 주로 성공 실패라는 걸 써요. 임상이라는 거는 그냥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실험을 한 거고 그 데이터를 내놓거든요. 그거를 사람 그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거 데이터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잘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공 실패 이런 말은 잘안 쓰거든요. 아,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진짜 우리 보통 뭐 전임상 성공, 뭐죠? 일상 성공, 이상 성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런 말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봐도 그냥 덜컥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투자자들을 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거고 성공 확률이 성공한 거라고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모아놔서 그 컨센서스가 있다면 그런 말을 뭐 써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관적이라는 거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임상 일상 같다, 이상 같다 그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FDA는 그이 임상에 대해서 별로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상 프로젝트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걔네들의 그이 데이터가 바이오 업계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데이터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기 돈 들여서 연구를 하겠다는데 그걸 왜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임상 이상으로 갔다, 3상까지 갔다. 그러면 그게 얘기가 뭐냐면 이 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의 성분을 사람 몸에 독이 없을 정도로 약간만 써도 이게 효능을 낼지 모른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상으로 가게 되면은 FDA가 슬슬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FDA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정말 효능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하는 거 아니냐, 환자 귀찮게 그런 생각이 들면 네 약에 대해서 한번 유용성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탈락돼요. 그런 건 있는데 웬만하면은 막지 않는다. 그래서 임상에서 막그 저기 프로그레스 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산업이 참 어려운데 그거 거기서 이제 투자 판단을 하려면은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한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좀 주의해야 된다, 의심할 법만하다라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상에는 데이터를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안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봐도 데이터가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어떤 사유에서 공개를 안 한다 뭐 이렇게 가면 그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임상에서 데이터가 안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임상의 타겟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거를 연구하는 건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상한 쪽의 타겟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통증을 타겟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아프다는 거는 되게 주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설령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FDA에서는 나중에 그 기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드 오브 액션이죠. 어떻게 약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클리어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약의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의 결과가 좋아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좀뭐이 바이오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그이 약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게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환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항암제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유전자를 빼내서 그거를 굉장히 기능을 세게 신호를 준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네. 근데 그거가 제대로 환부에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게 강화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네. 확 높아졌다고요. 근데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찾아요. 장님이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라젠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타겟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그 암세포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습니까? 그 암세포가 GM-CSF라는 물질을 내놔요. 근데 면역세포가 잘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죠. 예, 근데 그 바이러스를 그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정맥을 통해서 혈관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요. 바이러스가. 여기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피 속에서도 안 죽는 바이러스,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나라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강하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사람 몸은 외부 물질이 이게 엔지니어링 했다는 얘기는 그게 원래 기존에 있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몸 속에. 네, 그렇죠. 그럼 뱉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의 효능을 세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사람 몸 환부에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솔루션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크로비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계속 이제 면역을 통해서 이제 질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면역 세포의 70%가 이 그 장 내 그 주변에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흡수되는 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 장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 않습니까? 네. 그 면역이 약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맞춰줘서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기 장내 미생물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뭐 이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떠오르는 그 이 마이크로비움 업체를 한번 좀 주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근데 그 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미국에서는 네. 약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것도 있나 보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진짜 그 뭐 보험사나 이런 뭐 병원을 위해서 제약사의 약을 갖다가 이제 잘 싸게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PBM 같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기존의 약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환부에다가 사람 몸에 또 환부에다가 잘 딜리버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뭐죠? 암세포, 예를 들면 암세포에 네. 잘 도달, 그 약효를 그렇죠. 가지고 도달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시스템. 네, 네.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물질 자체가 그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는 있으나 인체에 그렇죠. 들어가는 순간 바로 죽어버리고 뭐 이러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잘 찾지 못하는 거죠, 환부를. 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 그러니까 잘 찾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미국의 어떤 그 기업들 가운데서 이렇게 뭐 살펴볼 만한 기업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뭐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어떤 종목들을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분석할 능력이 안 돼서. 아, 네. 예, 그러니까 또 잘못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그냥 뭐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업체는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근데, 자기가 이제 스터디해서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근데 그 우리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왜 임상 일상 들어갔다 이상 들어갔다 그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주가가 막 확확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죠. 사실 뭐 그 임상이라는 거는 어떤 뭐 그렇게 공식적인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이오, 사실 한국에서 그 가장 큰 테마주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잖아요. 사람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점점 그 헬스케어에 대한 그 네.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투자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아까도 이제 그 이 도입기에 있는 그 기업들, 네.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그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오 업체들 보면은 딱 프로젝트가 달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실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신약 아. 계속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런 팀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만 딱 가지고 연구하는 그 팀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로 네.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그러니까 연구 인력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 인력의 우수성으로 네. 결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김학주 교수님하고 오늘 그 여섯 가지의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역시 그 뭔가 더 한 단계 더 깊숙이 생각하시는 어떤 김학주 교수님의 그 해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좀 더 많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투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